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뭐 맨날 봄날 같고 금방 봄이 올 것 같더니 또 날이 조금씩 쌀쌀해졌습니다. 2월 한 달은 아직 겨울이니까 아직 모르죠. 2월 달에 추위가 좀 있을지. 겨울에는 좀 추워야지 또 겨울인데 올해는 정말 너무 따뜻했습니다. 오늘은 저희 집 자구묵과 식물들 단체 목욕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뭐 만냥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커서 거의 나무가 돼 있어요. 요 아이는 제가 드러내는데 굉장히 애먹었습니다. 남편이 있으면 남편한테 좀 부탁을 해서 하는데 물 줘야 될 시기가 돼서 오늘은 이제 물도 준 김에 이렇게 영상도 찍어봅니다. 제가 작년 겨울에도 이렇게 요 아이들을 비교하는 영상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천냥금이고요. 저희 집에 지금 열매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열매를 다 따줘야지 그 다음 해에 또 꽃이 피고 또 열매도 맺고 한다고 해서 저는 이렇게 열매를 다 따주고 있습니다. 자, 이건 천냥금이고요. 또 이제 요 아이는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작년에도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신 또 하얀 열매가 달리는 백냥금이고요. 또 요 아이는 만냥금입니다. 그리고 여기 작은 요 친구는 산호수예요. 요렇게 자구묵과 식물들인데 잎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각자 따로따로 놓고 보면 뭐 그 녀석이 그 녀석 같고 또 열매도 빨갛게 똑같이 달리잖아요. 요 백냥금은 이제 하얀 열매가 달리지만 요 산호수나 뭐 천냥금 그런 아이들은 다 똑같이 빨간 열매가 달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드려 볼까 해요. 그럼 우선 이제 옛날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이 자구묵과 식물들이 예전에는 천냥금 그리고 요 만냥금 그리고 이렇게 산호수까지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원래는 요 천냥금 이름은 백냥금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요 만냥금이 자구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요게 저기 우리나라의 그 남부 지역 그런 지역에서 이제 원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쪽이 원산지인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뭐 일본 쪽에서도 많이 기르고 이렇게 하는데 일본 상인들이 이제 요 아이들을 데려다가 요게 이제 백냥금이었잖아요. 요 백냥금을 이름을 천냥금으로 바꿔줬대요. 그러니까 원래 자구무였던 요 아이가 자기가 이 천냥금보다는 또 키도 크고 잎도 더 크고 이런데 요 아이는 천냥금이 돼버리니까 이제 요 아이도 좀 서운했나 보죠. 그래서 이름을 이제 천냥금보다 더 높은 만냥금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네, 그런 옛날 이야기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잎을 먼저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잎이 요 천냥금 잎은 이렇게 곡선이 완만해요. 가장자리가 뿌리도 없고 그냥 이렇게 둥글둥글한 게 이렇게 완만하고요. 또 요 백냥금하고 요 만냥금은 사촌지간입니다. 물론 요 다 요 아이들이 다 사촌지간이기는 하지만 요 만냥금에서 요 백냥금을 따로 개량을 해서 하얀 열매가 맺게 하는 그런 개량 품종으로 나온 아이입니다. 그래서 요 두 아이들은 요 만냥금도 보시면은 이렇게 잎에 약간 이렇게 프릴이 있죠? 잎도 약간 더 길쭉하고 천냥금보다. 그리고 요 백냥금 역시도 요게 잎이 프릴이 있습니다. 요 만냥금하고 백냥금은 잎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열매만 이제 백냥금은 하얀 열매가 달린다 그래서 백냥금이고요. 요 이제 만냥금은 그냥 빨간 열매가 달리죠. 옛날에 천냥금, 만냥금 이런 이름이 왜 붙여졌냐면 남부 지역에서 자생을 하고 있었지만 아이들을 구하기가 좀 어려웠었나 봐요. 그래서 돈으로 이제 환산을 해서 천냥, 만냥 그런 금을 주고 사야 하는 그런 귀한 식물이라 해서 이렇게 이름이 천냥금, 만냥금 이렇게 붙여졌다고도 하네요. 그렇지만 요 백냥금은 어떤 금으로 환산하는 그런 백냥이 아니고 하얀 열매가 달린다고 해서 백냥금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산호수 잎을 보시겠어요? 요
만냥금은 잎이 프릴이 좀 약간 예쁘게 둥글게 있는 프릴인 반면에 요 산호수는 잎이 이렇게 좀 약간 거친 듯한 느낌이 납니다. 요 가장자리도 이게 프릴이 아니고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톱니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잎 자체도 좀 부드러운 잎이 아니고 거친 듯한 이제 그런 잎을 가진 게 이렇게 산호수입니다. 자, 잎은 비교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지로도 비교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 천냥금. 요 천냥금은 약간 동글성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원형 지지대를 이렇게 받쳐줬는데, 이 천냥금은 옆으로 이렇게 자라면서 지금 여기도 보시면, 여기 밑으로도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막 뻗어 나와 있죠. 이 가지가 뻗어 나와서 거기에서 이렇게, 새싹이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동글성인 식물입니다. 천냥금은. 그리고 요 산호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산호수도 제가 이렇게 이제 원형 지지대를 이렇게 받쳐줬는데, 산호수 역시도 이 천냥금과 같이 약간 덩굴성으로 자라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리고 요 만냥금. 요 만냥금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거를 10년을 넘게 키웠어요. 그래서 많이 자라기도 했지만, 보시면 이렇게 목대예요. 이 아이는 덩굴성이 아니고 직립브루큰나입니다. 이렇게 목대, 붉은 목대가 형성이 되어 있죠. 또 물론 이 백냥금 역시도 이 천냥금에서 개량을 한 아이이기 때문에 백냥금 역시도 이렇게 목대로 크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인가 가을인가 그때 이 백냥금 열매 하얗게 열린 데에서 그냥 안 따주고 놔뒀더니 거기서 지가 혼자 나무에 매달린 채 열매에서 싹을 틔웠다고 또 보여드린 그런 영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하얀 열매를 다 따줬어요. 다 따줬는데, 그리고 요 밑에다가 좀 몇 개 묻어준 게 이렇게 발화를 해서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아유, 귀엽죠? 근데 이제 제가 좀 여러 개 묻어준 것 같은데 제대로 나온 거는 요 셋밖에 없네요. 아, 저는 이 씨앗발화는 잘 소질이 없나 봐요. 씨앗으로는 발화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 산호수 잎을 보시면 이렇게 좀 거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산호수도 작년 겨울에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잎이 다 떨어지고 그냥 앙상하게 뼈대만 이렇게 있었어요. 하지만 그 틈이 이제 지난해 봄부터 이제 한 해를 열심히 잎을 키워서 일조량이 전혀 없던 이제 저희 집에서는 잎을 다 떨구더니, 그래도 올해는 제가 이제 그 식물 LED 등을 이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전에야 뭐 그냥 유튜브 안 하고 집에서 그냥 고구마만 길렀으니까 그냥 잎이 다 떨어져도 그 다음에 새로 나고 하면은 또 보고 했는데, 이제는 유튜브 영상을 찍다 보니까 겨울에도 이렇게 좀 푸른 잎을 이제 봐야 하기 때문에 이제 식물 LED 등을 관염용을 3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 다육이용은 이제 2개를 구매했고요. 4구짜리. 그렇게 해서 이렇게 LED 등 밑에다 뒀더니 그래도 잎이 안 떨어지고 올 겨울에는 이렇게 잘 견뎌주고 있습니다. 이제 올 봄에도 이것도 실내식물이죠. 실내식물이기 때문에 창가에 다육이들 다 밖으로 내놓고, 그리고 다육이가 있었던 창가에 놓고 키우면은 아주 잘 자라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잎으로도 비교를 해드렸고요. 또 요 줄기로도 제가 비교를 해드렸는데 설명이 좀 부족한 듯 싶어서 다시 이제 정확하게 한번 비교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짠! 제가 잎을 하나씩 떼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아이고,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한꺼번에 잎을 이렇게 하나씩 떼서 놓고 보면 비교가 확실히 되실 거예요. 자, 이쪽에 있는 잎은 요거 만냥금 잎입니다. 잎에 이렇게 프릴이 있죠. 그리고 다음엔 요 백냥금, 하얀 열매가 나뉘는 백냥금, 요 만냥금에서 개량종이죠. 그랬더니 잎 모양도 이렇게 길쭉한 게 비슷하고 프릴도 약간의 차이만 있지 이렇게 프릴이 있는 게 같습니다. 자, 잘 안 보이시나? 자, 비슷하죠? 그리고 천냥금 잎은 아예 요 가장자리에 어떤 톱니도 뭐 프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건 천냥금 잎이고요. 그리고 요 산호수 잎은 이렇게 잎도 더 이렇게 거칠은 듯한 그런 모습이고, 가장자리에 요리 바퀴처럼 이런 게 달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산호수와 천냥금은
가지가 덩굴성으로 자라는 그런 아이들이고, 백냥금과 만냥금은 가지가 이렇게 목대로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만냥금과 백냥금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비교가 잘 되셨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만냥금이고 백냥금, 선냥금, 산호수. 자,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잎을 이제 정확하게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아이들은 제가 요거 이제 번식을 한 아이들이에요. 그 보시면 요 아이는 이제 천냥금 씨앗을 받아서, 그러니까 지난 봄에, 작년 봄부터 이렇게 씨앗을 받아서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번식을 했는데, 저는 이 씨앗 이 번식은 정말 소질이 없나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 1년은 채 안 됐지만, 한 4월? 그러면 벌써 9개월이 넘었잖아요? 작년 1년을 그냥 요거밖에 안 자라줬어요. 요거 뭐 한 6cm? 요거밖에 안 자라줬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이제 날마다 물 안 말리려고 이렇게 분무를 매일 해주고 있고요. 또 요 옆에 있는 아이는, 요 아이는 백냥금이에요. 요 백냥금 그때 여기 씨앗 발아둔 거를 이제 요 땅에다가도 흙에다가도 심어주고 따로 요렇게 떼서 요 한 포트에 세 개씩 요렇게 심어줬었습니다. 그런데 두 개는 요렇게 발아가 돼서 이렇게 새싹이 나왔고요. 하나는 뭐 씨앗이 썩었는지 없습니다. 그리고 요쪽에 있는 애 여아이도 요것도 이제 백냥금인데, 요 백냥금이 좀 귀하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번식을 좀 많이 해보려고 요아이도 씨앗을 세 개를 심어줬습니다. 여기에. 근데 요 하나는 이렇게 똑같이 심어준 아이예요. 이 아이하고. 그런데 얘는 더 조그맣게 이렇게 나오고, 요쪽에 있는 애는 뭐 이거 뭐 나올랑 말랑 이제서 그러고, 여기도 요쪽에 하나 있던 애는 아예 또 씨앗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 씨앗 바라는 영 소질이 없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요쪽에 있는 애 여아이는, 요거는 저기 만냥금입니다. 만냥금인데 제가 이렇게 물꽂이를 좀 해놨어요. 물꽂이를 해놨는데 요 만냥금은 이제 요 큰 아이, 요 만냥금이 굉장히 뭐 가지도 많고 그리고 또 씨앗이 자기 혼자 떨어져가지고 요 아래에 요게 굉장히 새싹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여기가 복잡하니까 여기에 있는 아이를 제가 좀 가지치기를 해줬습니다. 요 밑에 있는 아이를 가지치기를 해줬더니, 아, 여기 또 그래도 또 그 와중에 또 이렇게 또 새싹이 또 나와 있네요. 여기가 몇 개가. 근데 여기 이제 씨앗이 떨어져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밑에 아예 뿌리에서 또 이렇게 장가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요 아이는, 지금 나온 요 아이는 아마 그 뿌리에서 새로 나온 그런 새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너무 복잡하길래 이제 요 아이를 좀 몇 개를 가지치기를 해서, 네, 여기에다가 이렇게 물꽂이를 해서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떼어준 지 이제 채 한 달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아직 뭐 뿌리가 나올 기미는 아직 없습니다. 이것도 봄 되면 좀 이제 계절이 좀 좋아지면 뿌리도 금방 나와요. 이 아이들은 그 봄, 그 계절을 사람보다 더 빨리 느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그무과 아이들, 천냥금, 요거는 백냥금, 요 아이는 만냥금, 그리고 저게 산호수까지 이렇게 네 아이를 잎도 비교해 드렸고 이제 줄기도 비교를 해드리면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신 이웃님들 감사합니다.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히 계세요.